우유라면 다섯 개랑요. 해물라면 한 개랑 도시락 두 개. 도시락 두 개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어, 많다. 아니, 문어가 엄청 커요. 아, 원래 문어 사이즈가 이만한 거예요, 다? 네. 이게 1인분이에요? 네, 1인분. 와, 어, 전복 안 익었는데? 전복은 국물에 익혀서 뭐 샤브샤브식으로 해가지고요. 나중에 드시면 되신데요. 문어는 제주산이고요. 네, 저희 고모님께 좀 잡아다 주세요. 한계라서 고소해요. 제주 바닷가 근처에 잡히는 거라서 제주산이거든요. 얘 멍게라고요? 홍? 아니에요. 야. 문어 먼저 자르세요. 고모님이 무질하세요? 네, 해결해요. 야, 이게 좀 이렇게 잘라먹는 재미가 있네. 아, 그 썰어주시는구나. 와우. 문어라면하고 해물라면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 예, 자, 잘 먹겠습니다. 아, 예, 잘 먹습니다. 어, 라면이 아니라 약간 해물탕 같은 느낌인데요? 아, 국물이 너무 시원하다. 진짜 진국이다. 이렇게 해산물을 아끼지 않고 넣었으니까 얼마나 국물이 맛있겠냐고. 맛있죠? 와. 문어 진짜 하나도 안 찌개요. 와, 형, 문어가 하나도 안 찌개요. 형, 문어 예술이에요, 진짜. 문어 드셔보셨어요? 와, 문어 진짜 하나도 안 찌개요. 문어가 진짜 하나도 안 찌개네.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얘기 세 번 했었어, 이거. 나 약간 문어가 찍는 줄 알았는데 안 찍는 게 너무 맛있네.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시겠네, 어르신들도. 이거. 고소한데? 고소하지 않아? 고소한데 부드러. 문어를 잘 삶는 게 특징이야. 여기 초장 딱 주네. 라면이 너무 맛있다. 아, 이게 집에 끓여 먹는 라면과 달라. 대박이다 이거. 그래 내가 개다. 그래 내가 개다. 제주산 게 맛있네. 와, 제주산 게가 서해안 게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 제주 황게. 어, 국물이 너무 시원하다. 진짜 진국이다. 원래 이런 데 넣는 게가 국물용인데 안에 살도 꽉 차 있어. 진짜 없는 줄 알아서 살이 통통하네. 네. 살이 꽉 차 있어요. 아, 국물이 너무 시원하다. 진짜 진국이다. 그리고 이 냄비도 맛있게 보여, 냄비도. 아, 국물이 칼칼하고 어떻게 맛있냐. 홍합도 참 맛있다, 홍합도. 면치기, 면치기. 와, 면이. 면이. 뭐야, 면이 뭐야. 꼬들꼬들해요. Do I have your, do I have your attention? Do I have your attention? Do I have your attention? 진 같은데? 종민 오빠 이거 맛보고 무슨 라면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아, 그럼! 어, 진짜? 몇만 먹어봐도 알아. 아, 그래? 이건 내가 안 먹어본 면이야. 확실해, 이건 확실해. 이거 진 같은데? 아니야, 진 않았나면 아니야. 진이면 너 큰일 나는데? 어떡하냐? 라면, 어떤 라면이에요? 면이 좀 다르던데?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진라면이지. 봤죠? 진라면이지. 면도 잘하는 게 이게 시간 계산을 딱 해갖고 불지 않게 딱 해놨네. 아우. 아, 이거 진짜 나. 야, 맛있다. 그거야, 그거. 요리야, 요리. 그래. 와, 국물이 기가 막히네. 와. 우와. 아, 맛있다. 야, 이 깜짝 놀랐어. 라면 스프 육수가 기가 막히네요. 저 배부르다고 그러고 20분 만에 소화시키신 거예요? 그 들어간다 또 이게 희한하게 또. 이것도 들어가네. 아. 야. 난 여기 또 온다. 여기는 나중에 제주 오면 누구랑? 희재랑. 아. 아.
라면이 너무 맛있다. 이게 집에 끓여 먹는 라면과 달라. 라면 인스턴트 음식인데 저는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저 라면 면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라면은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먹어본 거래요. 야, 근데 이거 이 집 잘해요. 잘해요. 이 진짜 잘하는. 전복 완전 엄청 엄청 촉촉해요. 이렇게 부드러울 수 없어. 전복 때 샤브샤브하니까 맛있다. 전복 샤브샤브야. 이거 나도 하고 싶어. 밥은 안 나오나요? 라면하고 도시락 나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에 여기 여기. 와. 오, 좋겠다. 잘 생겼네요. 맛봐, 맛봐. 옛날 도시락 먹는 딱 그 맛. 이 국물이 해물탕 느낌이 나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와, 맛있게 먹는다. 와.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먹고 금방 또 좀 이렇게 좀 소화가 되네. 아, 행복하다. 아, 그럴 게 뭐가 있냐 이 세상에. 홍게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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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개요. 아, 저 세 개. 언니가 잘 드시더라고. 홍게라면 일곱 개인데 네. 이 사람은 세 개. 네. 와, 냄새가 너무 좋아. 하나 갖고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야, 나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와우. 여기 이제 홍게 볶음. 홍게 비싼 거를 반찬으로 하네. 키토산 있잖아. 아, 그래요? 그럼 치아 좋으면 씹어 먹어도 되지. 꼭 씹어 먹으면 되겠네. 건새우 느낌으로. 건새우 먹거든요. 맛이 희한하네. 네. 왜 건새우 맛이 나지? 와, 매콤. 와, 맵다. 생각보다 매워. 근데 맛있어. 맛있게 매워. 맛있게 매워. 와. 너무 매운데. 네, 매력 있어. 살짝 땡겨. 그래. 오나 오나 오나. 와. 와, 대박. 와, 살바. 비주얼 대박. 완전 홍게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너무 기대된다 진짜. 게살 시큼하고 라면이 궁합이 잘 맞아. 라면은 쫄깃쫄깃, 게살은 보들보들. 게살이 제대로야. 와, 게살이 식감이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 게살 맛이 나? 엄청 쫀득쫀득한데요? 야, 종면이 한 두 개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면도 잘 삶았어. 꼬들하게. 살이 진짜 생각보다 쫀득쫀득하다. 야, 게살이 어떻게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속초 근에서 잡은 홍게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작업을 해요. 일일이 게 다리 열 마리 있는 거를 일일이 한 다리 한 다리 다 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하고 그래요. 식감이 너무 좋네. 역시 아침에 나는. 아니 그리고 국물이 자극이 없고 되게 부드러워. 아버지 게 감칠맛이 묻어 있네요. 국물이 좀 달아. 달아. 홍게 라면은 물에 홍게 볶음을 먼저 넣고 우려면 돼요.
알고 드시면 더 맛있다고. 홍게 볶음이 마늘, 고춧가루, 청양 고춧가루, 설탕 등으로 양념을 넣고 팬에 조리듯 이렇게 볶아준대요. 저희가 닥쳐갔을 때 그냥 라면에 스프 넣고 홍게 쌀만 넣어도 진짜 맛있겠다 라고 했는데 홍게 볶음을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기 때문에 특별한 라면이더라고요. 라면 국물 같지 않고 달아. 달고 스프 냄새가 안 나고. 아, 국물 너무 좋다. 와. 라면이랑 할 수 없이 그냥 하나의 요리야. 진짜 이거를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 와. 솔직히 하나의 요리야. 두 그릇도 먹겠다. 네. 두 그릇도. 완전 수수한. 와. 비린 것도 아예 없고. 완전히 달라지네, 라면이. 아, 밥 하나 뭐라 먹고 싶나. 네, 제 거 또 나오나요, 바로? 지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죠? 와. 하나, 오케이, 하나 더. 하나, 골. 사장님, 여기 저 라면 하나 추가요. 정말 맛있다, 와. 아우, 진짜 좋다, 와. 오,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타이밍입니다, 사장님.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게가 들어간 라면의 맛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그 꽃게 라면하고 좀 달라. 완전 달라, 완전. 네, 완전 달라. 매콤하고, 맛있게 매콤하고. 와. 어, 맛있다. 한 그릇 뚝딱이네. 5분 됐나, 5분? 오. 감사합니다. 오. 끝이 않았어. 시간 야, 이거 해봐. 어우. 시간 야, 이거 해봐. 와. 야, 야, 좀 봐라. 확실히 다르네. 달라, 클라스가 아, 달라. 김밥 있어요? 김밥 하나 다 드릴까요? 밥을 하나 더 시킨 거야? 아, 이 국물은 밥 없으면 약간 후회할 것 같아요. 야, 야, 라면 양 봐. 와. 라면 끓이 하나 끓여서 반이다, 그게 반. 끊어 먹. 아, 진짜 슴슴하니 맛있네. 자극적이지 않고.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 진짜. 김치도 맛있어? 네, 김치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와.